김원코와 함께 했습니다. 즐거우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공연팀 이제 만나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누구 보러 오셨어요? 누구 보러 오셨어요? 네, 보러 온 거 아니었네요, 그죠? 아니 느낍니다. 자, 제가 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어서 있으신 분들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고개만 뒤로 딱 돌려서 저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개만 딱 뒤로 돌려보세요. 일어서 있는 분들만 고개 뒤로 돌려서 밀지 마라! 밀지 마라! 저 크게 밀지 마라! 밀지 마라! 밀지 마세요. 저기 난간에 계신 분들, 저런 분들 뒤에서 밀면 넘어집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미실 필요 없어요. 다 잘 보이시잖아요, 그죠? 2층에 계신 분들 서로 팔짱 끼세요. 옆에 사람 떨어지면 잡아줘야 돼. 재밌게 안전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그 친구들의 무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뭐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이미 워낙에 너무 유명하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뭐 감히 얘기하자면 이제는 앞에 뭔가 국민자가 붙으면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그런 가수인 것 같아요. 국민 형제라고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스터트롯2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고요. 아마 이 무대 보고 나면 팬이 아니었던 분들도 이제부터는 이 친구들의 이름을 막 검색하고 음악을 찾아 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들 무대 올라갈 때 뜨거운 박수로 함성으로 우리 기장신장의 힘을 함께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황민우 두 친구 우리 먼저 황민우 친구의 멋진 무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가자!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황민우입니다. 네, 오늘 2024 기장시장 한마당 잔치 먹거리 페스티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안 더우세요? 네! 지금 날씨가 엄청 좋죠? 네! 그 뒤쪽 여러분들도 잘 보이세요? 네! 이쪽도 잘 보이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그 계단에도 많이 계시네요? 아, 네. 저 잘 보이시죠? 네! 위에서 보느라 저 키 작간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제 동생 민호랑 함께 있는 저희 팬클럽 있습니다. 바로 우리 호우주보 여러분들인데요. 자, 우리 호우주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먼 길까지 오시느라 정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 다음 곡은요. 제가 미스터트롯2 마스터 예식일 때 불렀었던 최백호 선생님의 영인 맞춤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황민호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황민호 화이팅! 네, 저 물 좀 마셔도 될까요? 네! 아, 제가 요즘 나이를 쪽다 되네요. 아, 괜찮던데. 아니, 이번에 엄마가 주시네. 잘생겼다, 황민호!
네, 엄마 이뻐요? 엄마! 네, 저희 엄마예요. 네, 엄마 이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화면에 제가 크게 나오네요. 어이, 그렇게 땡기지 마세요. 저 얼굴 크게 보이니까. 네, 좀 좋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제가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활동을 여러 나라에서 활동을 해왔었는데 오늘 여기 부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제가 옛날에 무대에서 용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생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끊긴 지가 좀 오래됐었는데, 와, 정말 저한테 귀한 용돈이네요. 네? 엄마? 어머님이요? 엄마, 일로 와봐요. 엄마, 일로 와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거 동생이랑 맛있는 거 사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내가 뭔 얘기를 하다가 용돈 받았었지? 아, 제가 그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활동을 여러 나라에서 활동을 해왔었는데 오늘 부산 기장 시장에서 공연 날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성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곡은요. 바로, 네, 여기도 봐달라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도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 곡은요 바로 제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릴 건데요, 제가 약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직접 작사 작곡까지 다 한 노래입니다. 오, 어떻게 아세요 오빠를? 어이고, 바로 제목이 오빠입니다.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노래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제 노래 오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그 계약된 노래가 더 몇 곡 있습니다. 네, 걱정은 안 하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곡은요 바로 메들리를 한 곡 불러드릴 건데 메들리 곡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싸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해서 리틀 싸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지금 50억을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싸이 형이 몸값이 비싸니까 해외에서 활동하시고 저는 몸값이 조금 싸니까 국내에서도 활동하고 해외에서도 활동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이쪽 분들만 소리 지르신 것 같은데 이쪽 분들은 소리 아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흔들어 볼까요? 네!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그럼 메들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같이 박수! 아, 이게 옛날이 좀 잘 됐었는데, 아, 요즘에는 좀 안 되네. 아, 아빠. 자,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즐거우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여러분들을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네! 아, 저희 아버지가 절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마음은 항상 다 청춘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면 속상하다고, 편하다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1960년생, 올해 이제 65세세요. 근데 제 동생이 12살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행복하세요. 자, 이제 다음 초대 가수를 제가 직접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아, 요즘 전국으로 방송과 공연 전횡무진하고 있고 미스터트롯2 최고의 화제성과 최고의 조회수 1등을 기록한 여러분들의 감성걸 다들 누군지 아시죠? 자, 그러면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민호야랑 불러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민호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벌써 이거 주머니가 빵빵해지네. 아. 여러분! 예! 저희 민호 형제가 공식 팬카페가 있습니다. 이름은 바로 호주이번데요. 네이버 민호 호우주이버 팬카페 많이 가입하셔서 저희 형제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바로 다음 곡은요, 이성우 선생님의 진따백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꽉 차오른데. 이제 역적 조문이가 많이. 아버지 어머니 지금 즐겁게 즐기고 계신가요? 네. 저도. 야, 그 자리 있다. 일단 감사합니다. 내 앞을 가리는 건 상관없는데 카메라 가리지 말아주세요. 카메라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지금 즐겁게 즐기고 계신가요? 네. 저도 여러분 덕분에 기분이 너무 아우셨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열심히 노래를 불렀더니 아 목이 좀 타네요. 물 좀 마셔도 될까?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뻐라. 뭐라고요? 잘생겼다. 잘생겼다고요? 잘생겼다. 바로 다음 곡은 강민주 선생님의 휘령포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 샷!